배우 신현준, 허준호 씨와 아역 조수민이 호흡을 맞춘 영화 마지막 선물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담은 영화입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영화 마지막 선물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수가 된 신현준이 허준호의 딸에게 간 이식을 하기 위해 귀휴를 받게 되고 10일간의 귀휴 기간 동안 탈출만을 생각하던 신현준에게 일어나는 가슴 따뜻한 변화가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. 이렇게 영화 한 편이 어떤 따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위대한 힘이면서 배우들한테 그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. 교도소 시사를 통해 이미 감동을 검증받기도 한 영화 마지막 선물은 2월 5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.